네, 오늘장 간판주 세움경제TV 홍희진 대표,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진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흥 SEC를 오늘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 좀 나오면서 급락을 좀 했는데 삼성 SDI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신흥 SEC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이제 고점이 이제 경신이 되는 이제 흐름 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유를 지금 보니까 각형과 원통형에 대한 2차전지 수요가 앞으로 좀 증가될 거다.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2차전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상당하죠. 1등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SKU와 지금 LG 쪽은 이제 파우치형,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각형을 주력으로 좀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애플이 지금 앞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에 대한 협상을 지금 중국 업체들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업체들과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 다음 주자는 SDI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제 신흥 SEC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사실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기대감이 오늘 SDI와 특히 이제 신흥 SEC 이쪽에 같이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 이상 급등이 좀 나타났고요.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줍니다. 2차전지 부품, 그러니까 각형과 원통형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의 누수와 그다음에 폭발 방지를 막아주는 지금 캡 어셈블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삼성 SDI 향이 90% 이상, 그다음에 삼성 SDI 점유율도 70% 이상으로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어떤 상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를 맞추신다면 현재는 뭐 5만 5천 원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신고가를 조금 즐겨보셔도 좀 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조선일 대표께 네, 오늘장 간판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 관심 종목은 M게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종목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니까 지난 그 6월 달입니다. 6월 달 실적이 2008년도 코스닥에 상장 이래 월별 실적으로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게임주의 여러분 특성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원래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3, 4분기가 좋은데 특이하게도 지난 6월에 열흘 강호 온라인 서비스가 지금 중국에서 네. 엄청난 실적을 올리면서 매출 기록을 역대 최대 기록을 돌파를 했고요. 특히 작년 원래 10월 달이 월별 기록을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 10월 기록을 갈아치면서 무려 10% 이상 매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신작 게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이 그 열혈 강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네. 원래 웹소설, 소설을 원래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런 게임인데 네.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잘 눌려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반기 그 전문가들 시각이 성장주에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제 그 시간이 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지 않고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게임주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M게임 얘기 계속 들어보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대단하신 MC십니다. 네, 그 M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원래 조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임 같은 경우는 시간대에 동시 접속을 몇 명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내리는지 또는 인기 게임인지 알 수가 있는데 2019년도 대비 작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6월 달까지 35% 정도의 동시 접속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게임이 인기가 있고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관련된 걸 참고하시고요. 특히라도 앞으로 실적이 위주되면서 그리고 하반기 때까지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신작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크래프톤의 슈팅 게임 아시죠? 총 게임 네. 굉장히 매출 많이 늘어갔는데 올해 보니까 1, 4분기 때만 무려 NC소프트 1년 매출을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M게임이 하반기 때 그 슈팅 게임, 그 총 쏘는 게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 때 더 매출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1월달부터 꾸준히 관심을 좀 갖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1월부터 3월 달까지 7천 원을 넘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네. 3월 달 이후로는 계속 이제 만 원 얘기했는데 드디어 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특히 이제 어제의 패턴이 중요합니다. 어제 패턴을 제가 상한가 이후에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보통은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주가가 그래프가 윗꼬리를 달면 보통 체결 강도가 1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128% 이상 매출 체결 강도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줄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패턴은 바로 속임수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올 1월 달부터 6개월, 7개월 동안 관심만 갖고 있다가 너무 힘드셨는데 이렇게 속임수 패턴을 보이는 거는 매출이 결부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겠다는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